김정신 씨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하얀 원 안에 서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네,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시죠? 네, 윤종신 씨가 정말 가요계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골든디스크 무대는 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본상은 처음인데요. 작년에 뭐 작년이 데뷔 27년 차였고 이제 올해 28년 차인데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많이 내려놓고 음악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또 이런 레드카펫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올라섰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상 일단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잊지 못할 작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기분 뭐 좋니라고 부르신다면 좋아라고 답하겠습니다. 네. 아, 그만큼 아마 윤종신 씨께서 오랫동안 음악을 꾸준하게 좋은 명곡들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전 세대를 아우러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레드카펫에 서신 기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근데 또 참 레드카펫과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신사의 느낌도 나고요. 오늘 의상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네, 누군가가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 준 거고요. 그리고 뭐 나이 지금 뭐 보시는 분이 갑자기 본상에 우리 항상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빠 또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조금은 그냥 너무 밝거나 너무 오버하는 색깔을 좀 피해서 예, 좀 차분하게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윤종신 씨께서 전체적인 시상식의 무게를 또 잡아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정말 윤종신 씨가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주실 수많은 명곡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무대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뭐 오늘은 작년 한 해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존니 여러분께 아마 라이브로 띄워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멋진 무대 잠시 후 5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윤종신 씨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